아멘. 네, 오늘 소교리 문답 47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방법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잘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의 입문 과정을 떼는 과정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그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탄의 다스림과 조종을 받아서 죄의 열매를 생산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이고 지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멸망할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인데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는 즉시 순종합니다. 자신이 이해할 때까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 기도는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즉시 순종하는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의지를 갖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선언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주기도문 처음에 부름말을 배울 때 살핀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시면서도 친밀한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나라 밖에 있는 저주받은 사람들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도 그것을 행하고 실제로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 그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에 더 우선권을 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편안한가, 내가 만족하느냐,
이런 부분들, 예배조차도 내가 만족하느냐, 내가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편안함, 나의 욕망, 또 자기 중심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또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저항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은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면이 많아서 그냥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쉽고 안전한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보다는 자기 명예와 자기 체면을 살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보신하는 길을 택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복된 길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고 세상은 지금도 뒤틀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가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또 힘든 세상살이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서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은혜로 녹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힘든 세상에서 단지 심리적인 위안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심리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사탄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고 진정한 하늘과 땅 사이의 연합과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거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죽음과 혼돈이 가득한 땅에서 그는 새롭게 된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을 한번 볼까요?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더 이상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자, 5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눈물과 상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하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충만해진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히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7절에 나와 있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와 영광과 성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 그 뜻을 실제로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고 진정한 영광의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세 번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목양,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만물이 새롭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흘렸던 땀, 우리가 흘렸던 눈물, 우리가 수고했던, 우리가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서 아, 이 영역에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 이거는 누가 한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